하나 때문에 엔진 경고등도 점등되고 오일도 엄청 먹고 연기도 엄청나고 가속도 잘 안 되고 제일 나쁜 놈이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경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260 바디 528i 모델이에요. 2008년식 모델이고요. 528i면 3000cc 가솔린 터보 없는 NA 모델이죠. 17만 478km 주행을 했어요. 주행 중에 시동이 자꾸 꺼진다고 해서 방문을 하셨고요. 엔진 경고등도 지금 점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진단기 상에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오일 레벨하고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바노스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질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시동을 한번 일단 걸어가지고 엔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냉가스를 좀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진단을 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 여기를 보면 엔진 내부에 진공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돼요. 소리 들리시죠? 어느 정도의 진공은 형성이 되는데 좀 진공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번씩 이상한 소음도 발생이 된대요. 삑 하는 소음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이 될 때는 저 뚜껑이 아예 안 열릴 정도로 진공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동 꺼진 거는 관계는 없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뻘개요. 여기가 이게 상부 냉각수 호수인데 이게 뻘겋다는 거는 지금 안에가 플라스틱이 이미 손상이 돼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은 우리가 빼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다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도 이렇게 뻘겋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라디에이터가 물이 많이 사네요. 하부 쪽에 냉각수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라디에이터를 탈거했을 때 한번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진공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원인은 가장 의심이 가는 게 이제 로컨 커버에 있는 흡기 압력 조절 밸브의 이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흔히 얘기하는 세퍼레이터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 세퍼레이터가 안 좋아지면 이 흡기다기 간의 부합이 실린더 내부로 전달이 돼서 내부 자체에 부합이 많이 형성이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카바를 열어가지고 이 뒤쪽에 압력 조절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코드상으로는 바너스 인렛 아웃렛에 고장 코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바너스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진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실제로 흡기다기 간의 공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진의 부조 증상과 시동 꺼짐 증상이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일어나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코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 작업해야 되는 리스크는 있긴 한데 커버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커버를 먼저 교환을 한 다음에 차량의 상태를 지켜보고 바너스 코드가 다시 재점등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너스를 교환 안 해도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바너스가 고장이 되게 잘 났던 차량이에요. 이 엔진 자체가 바너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반대로 이쪽에 그 로컨 커버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코드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바노스를 먼저 교환하는 것보다는 로컨 커버를 먼저 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바노스 코드가 점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아까 냉각수가 누수된다는 라디에이터라든가 이런 상부 호수 이런 문제가 있는 부품들은 메인터넌스 개념으로 같이 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카바가 새 차 나올 때 장착되어 있던 그 카바인 것 같고 그 세퍼레이터를 테스트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걸 왜 막아놨을까? 이거 원래 안 막는 건데?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지 다이어프램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 이걸 막아버리면 다이어프램 움직임도 방해가 돼요. 원래는 이게 서비스 홀이라고 해서 이거 테스트하라고 만들어 놓은 홀이야 원래. 근데 이제 신형부터는 얘를 없애버렸어. 죽었어. 안 빨려 이거. 그래서 일단 커버를 교환하고 바노스는 코드를 한번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뭐 신품 노프한 커버가 도착을 했어요.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천현 이거 봐봐. 이게 메꾸라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 네. 그냥 뭐 막히는 게 없잖아. 그냥 이렇게 껴있는 거야 이거. 서비스 월 막 이거 공기 그냥 통하잖아.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어저께는 진공이 전혀 안 됐었는데 진공 유지되죠 이거. 자 다시 진공 유지돼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고무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라 진공 유지가 안 되는 거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진공이 형성이 안 돼요. 그쵸? 깨볼까? 보신 거 영상 못 봤어? 보긴 봤는데 깨보고 싶었다는 거는 내가 진단한 걸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야, 저거 보고 싶어가지고. 네, 다이어프라임 보면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 터졌습니다. 여기랑 네. 찢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쭉쭉 찢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흔적 있잖아요. 이 서비스 홀 블루바이가 일로 넘어간 거야. 서비스 홀에는 블루바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를 막는 거거든. 이거 스프링 힘으로 누르고 있다가 블루바이가 증가하면 스프링 힘을 이기고 이렇게 나가고 석션이 증가할 때는 그냥 닫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 찢어지면 여기서 계속 빨아들인 거지 공기를 흡기로. 못 써 그냥. 얘를 바꿀 수 있어도 얘 자체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국산 부품이 나와. 찢어지면 갈을 수 있는 이 부품이 나오는데 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 커버 자체에 벌써 성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교환을 통째로 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오일타 하우징 가스켓 애프터 제품 절대로 쓰면 안 돼. 이거 애프터 제품이 실제로 15,000원 가스켓이 네. 그거밖에 안 하고 정품이 60,000원이 넘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지. 15,000원과 60,000원의 차이는 애프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 애프터 쓰면 반드시 새. 무조건 정품 써야 돼요. 무조건 10년에 가깝게 작업을 해봤는데 애프터 제품 쓰면 1년을 버티면 긴 거고 6개월, 7개월이면 누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정품 쓰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가거든. 근데 부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엄청 많이 나죠. 엄청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부품 가격이. 그래도 정품 써야 된다. PC 딱 껴보면 아 정품이 좋구나 그런 느낌 받아. 특히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성능보증보험 때문에 갑자기 애프터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실제로 정비를 수입차 정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 제품 절대 정품 아니면 안 쓰거든. 이거 이 성능보증보험에서 애프터 제품만 또는 중고 제품 뭐 그렇게만 보증이 되니까 정품을 안 끼고 애프터 제품을 끼고 하자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정비업체 책임, 정비업체에서는 보험회사가 그랬다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데 이거는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무조건 정품 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정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타협하면 안 되고 괜찮은 것들만 그리고 작업이 쉬운 거 그런 거 위주로 애프터 제품을 써야지. 네, 이거 뜯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콘덴서 작업할 때 뚜껑을 개방할 때 피식 소리가 나야 돼. 국산차들은 안 그러는데 수입차들은 이게 안에 가스를 넣는단 말이야. 가위가 똑 떨어져서 피식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바꿔서 꼈어. 저 쪽가위가 콘덴서 하나 말아먹었어.
자,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던 지금 260 모델, 이 528 모델은 수리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물 새는 것도 라디에이터 교환하고 필요한 호스들 몇 가지 교환을 했고요. 녹화한 커버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바너스는 교환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오일 압력 센서도 누유가 좀 있어서 같이 교환을 했었고, 오일을 다 캡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일이 누유가 될 수 있어서 아예 같이 교환을 해드렸어요. 엔진의 런 자체가 되게 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작업이 끝났으니까 시운전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고장 코드는 전체 다 삭제를 했는데, 배터리 효율 경고등 고개 들어와 가지고 그 IBS 센서를 바꾸고 어저께 하룻밤을 재워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경고등은 다 없어져 있는데, 하나 BSD 경고등이 하나 지금 떠 있어요. 요 경고등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건 무시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시운전 하면서 봐야 될 거는 정상적인 출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RPM의 변동이 있는지, 공회전 상태에서 시동도 꺼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아침이라 거기다가 땅이 좀 얼을 수가 있어가지고 살살살살 안전하게 좀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차량의 움직임은 되게 가뿐하게 잘 움직여주고, 아직까지는 엔진 경고등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극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오, 뒤에서 오일을 이게 엄청 먹나 보네. 어후, 연기. 어떡하냐? 엔진 오일은 타게 되면 슬러지 같은 게 남게 되고, 연소실 내에 그 슬러지들로 인해서 자꾸 어떤 조기점화라든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밸브가 빵꾸 나는 증상들도 가끔 생기거든요. 이 오일 엄청 먹는데? 이 차의 연기예요? 이 차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차주분은 이 증상을 아실지 모르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수증기랑은 다르게 저 푸르딩딩한 매연이 나와요. 저속주행하고 시내주행을 계속하다 보면 오일이 채 타지 않고 촉매에 이렇게 고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 후에 공회전을 되게 오래 시켜놨기 때문에 오일이 모여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속을 하면서 그 오일들이 한꺼번에 타면서 연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와씨 깜짝 놀랐네. 입고 당시에는 어떤 엔진 경고등 하나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차량을 수리를 하거든요.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증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한번 매연 한번 찍어볼까, 나오는지 한번. 지금 내 악셀 한번 훅 밟아볼 테니까. 보이시죠? 와, 차가 덜덜덜덜덜덜 떠네. 난감하다. 아, 스캐너를 갖고 나오길 잘했네. BSD 계속 점등되고, 아까 달달달달 떨었던 거는 요 연소 실화 코드 때문에 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들어왔던 코드랑은 좀 다른 코드예요. 아마 이 차주분이 지금 제가 시운전하는 것처럼 가속을 하면서 운전하는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바너스 경고등이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과도한 악셀링을 좀 시도하고 했거든요. 한번 뒤에서 매연 나오는 거 한번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오일이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 그 로크한 커버에 흡기 압력 조절 밸브가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찢어지면 오일이 흡기 매니폴드로 되게 많이 넘어가거든요, 사실. 이제 운전자분이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저속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흡기 매니폴드에 오일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맺혀 있는 것들이 저처럼 가속을 한번 하면서 오일이 그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오일이 엔진이 고장나서 먹지 않아도 커버가 망가지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시운전을 좀 더 해볼게요. 아, 여기 세차장 앞이라 항상 물고여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악셀 한번 세게 밟았다가 블랙아이스에 한번 20대 때 한번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악셀을 확 밟았을 때 확실히 아까보다는 연기가 덜 나는 게 보여지고, 아까보다 가속력이 더 좋아졌어. 처음보다. 이렇게 다행히 가솔린은 오일이 넘어가도 막 오버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뭐 위험하지는 않은데, 디젤은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급발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험하지. 로크한 커버 하나 때문에 엔진 경고등도 점등되고, 오일도 엄청 먹고, 연기도 엄청나고, 가속도 잘 안 되고, 다 커버 때문에 그러네. 커버가 제일 나쁜 놈이네. 돌아갑시다 이제.
지금 돌아오는 길에는 연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한 30분 이상을 공회전을 한번 시켜놔 볼게요. 이따가 봅시다. 엔진 경고 등은 다시 삭제. 자, 이제 공회전 상태로 한 30분 정도 지금 시동을 걸어놨었고, 지금 한번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네, 현재 연기는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그 전에 고여있던 오일들이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운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일 소모량을 한번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엔진 경고등 들어오고 차가 시동이 꺼지는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됐으니까 차주분과 나머지 부분은 상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작업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BSD 데이터 버스 통신 오류 이거 하나만, 처음에 시운전할 때 있었던 그 코드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끝냅시다. 가자, 가자, 가자. 어, 이거 왜 안 들지? 아, 벨트 걸려있구나. 벨트가 껴있으면 안 들지. 바보 같았어. 완벽하게.